디저트? 뭐 같아요? 저는 하트를 제일 좋아합니다. 이모지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하트를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레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저는 성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둥글둥글한 성격이에요.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좀 잘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타고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저 톤지의 나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배드 차일드라고 멜로디도 좋고 그냥 톤지의 나이는 굉장히 신나서 요즘에 즐겨 듣고 있습니다. 저는 패션도 되게 좋아하고 또 이제 어렸을 때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이었어서 그런 뷰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고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베이스를 최대한 얇게 두껍게 깔지 않고 좀 투명한 베이스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색조를 넣는 눈화장이나 라이너 같은 것보다는 입술에 포인트를 주는 그런 메이크업을 선호하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게 좀 생기 있고 좀 내추럴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. 저는 입술이 굉장히 건조한 편이어서 립밤은 항상 챙기고요. 컬러 없는 립밤 그리고 컬러가 살짝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컬러가 발색이 되는 그런 립밤 두 가지를 꼭 챙기고 다닙니다. 디저트? 뭐 같아요? 뭐 같아요? 뭐? 나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. 뭐 같아요? 음식? 네. 음식? 저 고기? 좀 그런가? 고기라 그러면? 그래서 고기. 왜냐면은 저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든 고기를 좀 사랑하는 편이어가지고 줄여야 되는데 고기. 네, 저 나나였고요. 이렇게 재밌는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. 엘르 싱가포르 2월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. 나나의 앞으로 또 멋진 활동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해피 뉴 이어.